북한산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탈북자와 조선족 수십여 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. 이 북한산 마약은 순도가 높고 또 약효 지속 시간이 길다고 소문나 두 배 넘는 가격에도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. 김태훈 기자입니다. 탈북자 53살 최모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필로폰 140g을 우리나라로 들여왔습니다. 필로폰은 두만강 접견 지역에서 북한 주민으로부터 사들인 것이었습니다. 최 씨로부터 필로폰을 산 사람은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 동료들이었습니다. 일부 탈북자들은 입소문을 타고 퍼진 마약을 북한에서 사용하듯이 죄의식 없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들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필로폰을 부부가 함께 진통제처럼 사용하는가 하면 경조사 때 선물로 주고받기도 했습니다. 특히 북한산 필로폰은 평균 순도가 95%에 이를 정도로 높고 다른 나라 마약에 비해 지속시간도 2배가량 높아 투약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. 한국인 30살 최모 씨는 이런 점을 이용해 중국산 필로폰을 북한산으로 둔갑시켜 2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. 검찰은 최 씨를 비롯해 탈북자와 조선족 등 1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또 필로폰 810g과 투약할 때 쓰는 기구 등을 압수했습니다. TV조선 김태훈입니다.